자, 안녕. 오늘은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동사에서 배웠고, 이번엔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비동사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고 천천히 따라오면 돼요. 자, 부정문은, 비동사의 부정문은 뭐를 한다고? 비동사 뒤에 뭐를 붙여? 낫을 붙여가지고 주어 비동사 낫으로 쓴다라는 거. 보면 비동사 뒤에 뭘 붙인다고? 나.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이고 비동사 뒤 요렇게 쓰면 돼요. 우리가 원래는 여기에 나는 화났다라고 하는 건데 화가 나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려면 여기다가 뭐를? 낫을. 여기도 다 똑같죠. 원래는 낫이 없는 문장들인데 뭐가 된 거야? 다 낫을 넣으면 비동사 뒤에다가 낫을 넣어서 뭐를? 부정문을 만들어 준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거 비동사 다음에 낫이 오면 보통 isn't, aren't로 줄여서 쓰는데 am not은 줄였을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의 부정문은 I'm not, he's not처럼 대명사 주어 비동사의 축약형 뒤에 not을 붙였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I am not his friend를 뭐로 바꾸거나 I'm not his friend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라거나 나는 그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뭘로 바꾸거나 그죠 이렇게 바꾸거나 he is not은 뭘로 해? isn't로 바꿀 수도 있고 he is not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비동사의 의문문은 주어랑 비동사만 뭐만 하면 된다고 자리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자리만 바꿔주면 끝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대답을 할 때는 뭘로 하겠어? 비동사로 물었으니까 당연히 비동사로 대답을 하겠지. 그래서 yes 주어 비동사, no일 때는 no 주어 비동사 that의 형태로 한다라는 거. 요거. 자, 그래서 보면 나는 좋은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는 좋은 학생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yes 주어 동사, no 주어 비동사 that 요렇게. 자, 근데 신기한 거 보면 봐봐. I로 물었는데 대답은 뭘로 해? you로 하죠. 그리고 you로 물어보면 대답은 뭘로 해? I로 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원래는 he로 물어보면 he로 대답하고 she로 물어보면 she로 대답하는데 I로 물어보면 you로 대답을 하고 you로 물어보면 I로 대답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답에서는 yes, he is는 되지만 yes, he is는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면 되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